자,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고 예,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이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는데요. 아버님들께서 왜 어머니만 부모님인가 해서 어버이날로 이름을 고쳤고요. 그리고 이제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죠? 우리의 모든 가정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에서는 이 어린이날을 아동절이라고 그러죠. 예, 6월 1일인 줄 압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공휴일로 지나는데 중국은 공휴일이 아닌 게 조금 다르죠. 예, 우리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은 1923년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잡지 그리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시면서 그리고 그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신 것이 지금의 이릅니다. 어린이를 존중하자. 예, 그런 의도죠. 100년 전에는 어린이들을 어린 놈, 애새끼, 어린 것, 이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으면 일찍 죽는다고 귀신이 이뻐한다고 예, 귀신이 미워하라고 뭐 개똥이, 똘보기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름을 천하게 지었고 또한 어린이와 여자들은 좀 천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 예,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어린이를 존중하자는 운동을 일으키셨고요. 왜 어린이를 존중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대접 못 받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은 특별한 관심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예,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이런 연약한 자들을 천시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에서 이런 나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천시하는 이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 아멘.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 귀찮게 하는가? 왜 성가시게 하는가? 이렇게 꾸짖는 거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유대 지방을 한 6개월 동안 사역할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혼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당시에 또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이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 수에 치지를 않았어요. 사람을 셀 때 남자만 세웠습니다. 그 당시로 인정 못 받는 이런 여성들의 세상 관습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혼 문제를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그런 기조로 그런 생각을 근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과 말하시는 말씀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셨죠. 저 아이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지. 저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내가 잘 유리그릇처럼 잘 보살피고 잘 다스려야 잘 존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키웠으니까 힘없고 연약하니까 이 아이는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때린 적은 없는지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대체로 말을 잘 듣고 그러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늘 뭐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진 않았지만 한 번씩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럼 너 한 대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가지고 내가 한 대를 아니라 열 대를 때렸는데 그때 때릴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 있어가지고 이 화가 풀릴 때까지 열 대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한두 대만 딱딱 너가 잘못했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잘 교훈하고 간다야 되는데 내가 속이 상해서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그냥 힘을 다해서 때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다스리는 대로 다스림을 받고 엄마가 보살피는 대로 보살핌을 받는 의존적인 존재죠. 연약한 존재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접근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큰 자고 다스리는 자가 큰 자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권세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온다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연세가 드신 남자분들이.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 큰 가방을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개씩 이제 꾸려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너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기분이 쭉 처져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다 왔는데도 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세요? 난 또 이제 중국에 오시는 분들이 막 짐을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내지는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들이 아니요. 그럼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들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짐을 꾸려가지고 일하러 갔대요. 일자리 있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 가려고 짐을 그냥 완전히 이 사랑의 집에 계시면서 숙소에 계시면서 다 가방을 든든하게 묶어가지고 이제 가서 차를 탔대요. 차에 앉았대요. 그래서 차만 출발을 하면 되는데 그때 와가지고 사람이 와서 사람 다 찼다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집에서는 숙소에서 나간다고 다 절차를 받고 그 짐을 다 꾸려가지고 일하러 간다고 기분 좋게 나갔는데 거기서 똘 갔다고 그러나 우리가 중국말로 돌아오게 됐는데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엘리베이터가 앞에 왔는데도 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넋을 잃고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문을 열어서 타세요 타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 타서 2층에 내려드리고 저는 이제 3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참 우리는 그렇죠. 누구 일하러 와라 해야지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예, 참 나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를 중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여자와 같은 자, 과부와 예,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는 소외되어 섭섭하지만 실망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되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보살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실 때 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14절, 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오라 하죠.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온다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용납하고 오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에 보시면 노하셨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한 것을 굉장히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니네들에게 이 천국이 이런 자들이 것이다고 존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또 세상 유대 관습 그대로 약한 자는 함부로 해도 되고 예, 천한 자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자든 함부로 대도 되는 줄 알고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 꾸짖고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 예, 밑에 보시면 있죠? 이런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얘기죠. 이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예,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어린 아이들은 보세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약한 존재죠. 나약한 존재죠.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연약한 존재라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연약하잖아요. 세상의 피조물이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코에서 생명을 얻어가 뺏어가면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조금 돈 잘 벌면 막 올라 목이 뻣뻣해지고 올라가죠. 조금만 돈 못 벌고 그냥 한 달 두 달 일자리 없으면 금방 그냥 그냥 흙으로 그냥 내려갈 것처럼 다 꺼지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린 아이에게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특별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 하니까 우리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어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유치원에서 행사를 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성탄절날 그 유치원 선생님이 산타 복장을 하고 그 선물을 나눠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아이가 뭘 원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무슨 선물 갖고 싶니? 받고 싶니?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는 엄마 말을 그대로 믿잖아. 아이들은 날마다 기도. 하나님 나 정말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지만 기도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떤 거 기도했니? 물어봤더니 얘기 안 한대요. 비밀이래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래요. 아, 큰일 났잖아요. 이거 산타가 그 비밀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이게 정말 이제 달려. 그래서 엄마한테는 한번 얘기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해서 제가 이제 그 선물을 딱 준비를 해서 산타 할아버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산타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주님 너무 예수님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막 10월 달만 넘어가면 12월 달 성탄절을 앞두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올해는 이거 받고 싶어요. 참 아이들이 순수하죠? 엄마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요.
이제는 어린이라고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도 이 아이가 계속 쉬올 때만 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 그래서 내가 얘가 이제 철이 들었는데 세상 때가 묻었는데 이걸 알 텐데 산타가 어떤 존재인지 알 텐데 하는데 물었어요. 너 산타가 할아버지 너 선물 정말 준다고 믿니? 어 믿지 그래요. 그래 어떻게 또 선물을 준비했죠. 그래서 아주 몇 년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야 너 너무 늦게까지 너 산타 할아버지 너 선물 받지 않았니? 너 정말 그때 정말 너 믿었니? 물어봤더니 아니 안 믿었지. 알지 알았지 그래요. 어떻게 해 근데요 그래. 그러면 믿는 척 했니? 그랬더니 선물 주잖아. 선물 받잖아. 그렇게 순수하던 아이가 세월이 지나니까 성장하니까 세상 때가 묻어가죠. 어린아이의 장점이 뭡니까? 순수하고 단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변해버린 이렇게 믿는 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타 할아버지 그 선물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건지 몰랐어요. 제가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어른이 이런 거예요. 거짓말 하면서도 거짓말 한 줄은 모르고 사는 때가 묻은 사람들이 어른인 거죠.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저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게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타가 선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구나. 참 거짓말을 한 거를 제가 모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이것저것 다 알게 되면은 어린아이처럼 그렇다면 어, 그래요 안 그러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어머 이래 저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방법을 쓰면서도 아유 뭐 그거는 뭐 괜찮아 선의의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악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굳은 우리의 양심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여권 이름 바꿔 나오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 돈 벌러 한국 나오려고 여권 이름 한 자밖에 안 바꿨어요. 두 자 안 바꿨어요. 생일도 12월인데 11월로 한 달만 고쳤어요. 큰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한국에서 그거 발견되니까는 뭐 이거는 뭐 마약 밀수범이 하는 행위고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나라에 도망가서 신분 세탁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한 번 그거 걸리니까는 뭐 강제 출국이요 10년 입국 정지요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건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도 이 세상 법을 얼마나 엄하게 어겼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나는 정직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어른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정직하지 못한 것도 죄인지 모르고 항상 합리화하면서 포장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요 헤롯 왕이 사도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베드로 풀어주십시오. 제발 베드로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야고보가 순교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도 죽으면 안 된다 싶어서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옥에 묶여있는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로데라는 아이가 듣고 이제 문을 열어주러 갔는데 밖에서 베드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베드로 같다. 그런데 이 감격이 너무 해서 미처 문을 열어주기 전에 그 어른들이 기도하는 곳에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의 말을 들은 그 어른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너 미쳤니? 너 미쳤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아이는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믿은 거예요. 음성만 듣고 보지도 않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목 놓아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얼마나 왕왕거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는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너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는 보고 들은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그 사실에 덧입혀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닐 거야. 그러면은 너 아닐 거야 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아이한테 너 미쳤니? 자기 관점을 강요를 하죠. 그러면서 또 어른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을 합니다. 성경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요. 주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잘되기. 그런데 앞에 거는 잘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냥 범사만 잘되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우리의 욕망을 아는 이단들이 니네들 그 교회 다니니까 힘들지 십자가 져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누구 손만 잡으면은 원하는 거 다 된다 이렇게 사람을 호도하고 유혹해서 끌고 가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이런 어른들의 생태를 잘 아는 사탄이 마귀가 그런 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고 어린 아이처럼 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어린 아이처럼 사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나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서 아, 나 잘 믿어 나 얼마나 믿음 좋은데 여러분들 날 보시오 뭐 이제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포장하고 위선하는 어른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거 없습니다. 내 목숨 다하여 내 모든 것 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절절히 절절히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세상의 풍토에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시골이었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논이 마르고 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예화인데 이거는 어떤 아이가 가서 우산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우산을 가지고 오는 그 아이를 보고 엄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빼짝 마른 아이를 무슨 우산을 가지고 오냐고. 그죠? 어른들은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근데 이 아이는 가면서 우산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생각으로 우산을 갖고 왔을까요? 예. 엄마가 기도해. 비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한 대로 주신다 했으니까 비가 올 거야.
어머, 그럼 어떻게 우리 갈 때? 그래서 우산을 갖고 와서 비 맞지 않으려고. 이게 어린 아이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을까 의심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믿음이 있어서 가서 우산을 가지고 오려고 해도 이런 생각, 만약에 이 바짝 마른 날에 내가 우산을 가지고 오면 저 집사님이 나보고 아마 정신이 돌았다고 무슨 말 할지도 몰라.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돼? 아니야. 근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또 우산을 갖고 오면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또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아? 넌 정신이 온전하지 않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여러 생각을 막 해요. 어른들은 복잡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지 말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뭐 어쩔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으니까 일요일이면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난 어떻게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 어른의 세상 때가 묻은 우리 어른의 습관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어린 아이처럼 되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보살피시고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세상 때가 묻어 있고 세상의 유혹에 찌들어가면서 포장하고 위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